너무 세게 밀면 안 돼요. 안녕, 난 꽁지야. 안녕, 난 사슴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뿔이 넝쿨에 걸려서 꼼짝 못 하겠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꽁지야. 꽁지야! 엄마! 여긴 뿔이 멋진 사슴이에요. 왜 그래, 사슴아? 뿔 때문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맨날 이렇게 걸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뿔 때문에 줄넘기도 못해. 봐봐, 이렇게 뿔이 튀어나와서 숨바꼭질도 못한단 말이야. 그치만 사슴아, 우리가 뿔을 멋지게 꾸며줄게. 그럼 그렇게 해봐. 자, 다 됐어, 사슴아. 그래? 우와, 진짜 내 뿔이 왕관처럼 멋있잖아. 고마워, 얘들아. 왕관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있어야 하는데. 와, 반짝이는 건 까마귀 할아버지한테 있잖아. 그럼 엄마가 까마귀 할아버지한테 잠시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렴. 네! 벌들이잖아. 벌이다! 이야! 향긋한 꽃이다. 사슴 살려! 사슴아, 어디 가는 거야? 이발도 우리 친구야. 저리 가! 역시 불 때문에 되는 게 없다니까. 대단하구나. 네, 사슴 뿔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내 뿔이 그렇게 멋져? 응, 멋져! 고마워, 얘들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정말 멋져. 최고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모두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라. 네. 나비야. 다들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간 거야? 색지형 일리 사라리다. 이걸 따라가면 되겠다. 와, 쌀이 움직인다. 개미였구나. 잠깐만! 개미들아, 어디 있니? 도와줘! 개미야! 물의 구덩이에 빠졌어!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저거면 되겠다! 얼른 여기 올라타! 개미들아, 괜찮아? 괜찮아! 사랄도 무사하고! 넌 이제부터 우리 친구야! 친구? 그래, 친구! 넌 우리 구해줬잖아! 그리고 넌 좀 멋지니까 우리 개미들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정말? 우와, 신난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맞다! 엄마... 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그럴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따라와! 어휴, 드디어 갈대밭을 나왔네. 어? 꽁지는 어디 있지? 엄마! 큰일 났다! 꽁지가 길을 잃었나 봐! 어떡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얼마나 더 가야 해? 거의 다 왔어. 저쪽이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자, 큰 짐은 이쪽으로, 작은 짐은 저쪽으로. 아이, 거기 거기 그냥 놓지 말고 가지런히 좀 싸두라고. 오, 우리 꼬맹이들 쌀알을 구해왔구나. 아니 근데 이 큰 새는 누구니? 우리 친구예요. 여왕님! 엄마! 안녕하세요, 여왕님. 안녕, 반가워요. 엄마, 아니, 여왕님, 꽁지가 우리 구해줬다요. 근데 여왕님, 꽁지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런, 가족들이 걱정하겠구나. 엄마랑 형들이랑 누나가 보고 싶어요. 걱정 마라. 꽁지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자, 지금 당장 특별 작전을 시작하세요. 작전 이름은 꽁지. 예, 여왕님. 모두 동작 그만. 여왕님의 명령이시다. 작전 이름은 꽁지. 일동 위치로. 일동 위치로.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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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 저게 뭐지? 어머! 꽁지 모양이잖아! 꽁지야! 엄마!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많이 걱정하셨죠?
우리 아가를 찾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이라고 해야 돼요. 아, 그래. 내 정신 좀 봐. 고맙습니다, 여왕님. 천만에요. 꽁지도 우리 아가들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저도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얘들아. 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물건들을 버린 거야? 아까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와!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엄마, 저기 섬이 있어요. 엄마, 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가봐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가지? 어! 저거면 되겠다. 아, 구명조끼. 우와! 배다! 야호! 재밌다! 도전! 아무도 없나 본데? 아까 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괜찮니, 꽁지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어머, 고래 아저씨였군요. 네네. 바다를 청소하러 다니던 중에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물을 많이 먹고 말았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도 도와드리자. 아!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갈매기들아 안녕. 까트리아 주머니 안녕하세요. 괜찮다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시원하다. 그런데 이 그물은 어디에 버려요? 버리다니. 이제 이 그물에 버려진 물건들을 담을 거야. 버려진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저도 같이 청소할래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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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맙다 얘들아. 그럼 바로 청소를 시작해볼까? 네! 야호! 청소로 출발! 내가 더 많이 줘야지! 아니, 내가 더 많이 줄 거야! 네. 버려진 물건들이 정말 많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누나 저쪽이야. 자. 답답해. 그 고리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몸에 꽉 걸렸어요. 저 고리도 누가 바다에 버렸나 봐요. 잠깐만, 제가 빼줄게요. 나도 같이 해. 맞아, 형. 어디 붙자. 잡았다. 여기도 있어. 바다
아까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엄마? 버려진 물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우리 꺼병이들 덕분이란다. 앞으로도 이곳을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난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하러 가야 해서 이만. 모두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고래 아저씨. 쓰레기 버리지 않을게요.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꽁지야 괜찮아. 엄마, 꽁지가 다쳤어요. 어머, 꽁지야. 꽁지야 괜찮아? 날개가 아파. 우리 꽁지 많이 아파? 자, 엄마가 이렇게 풀잎을 붙이고 호호 해주면 호호. 자, 어때? 이젠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그럼 줄넘기 또 하자, 또. 그래. 이게 무슨 소리지? 괴물인가? 괴물?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안에서 난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엄마 무서워요. 얼른 집에 돌아가요. 우리 들어가 보자. 저긴 너무 어둡잖아. 그럼 엄마 손 꼭 잡고 얼른 갔다 와볼까? 네. 네. 엄마, 저기 누가 있어요? 어머, 새끼 승냥이었구나. 어떡해, 많이 다쳤나 봐. 안녕? 너희들 누구야? 난 꽁지고, 여기는 우리 형 누나야. 우리가 곧 도와줄게. 난 괜찮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금방 나을 거야. 됐다고!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승냥아! 아우! 아우! 이건 아까 그 소리잖아! 다행히 괴물이 낸 소리는 아니었네. 그런데 왜 승냥이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승냥이는 저렇게 울어서 친구들이나 가족을 부르는 거란다. 그럼 우리가 친구가 돼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일단 잠시 기다려보자. 네. 다들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왜 쳐다보는 거야? 다리를 다쳤나 봐. 언제까지 따라올 거야?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 진짜? 거긴 위험해! 승냥아! 잡았다! 이렇게 풀잎을 감고서 호 해주면 이제 어때? 글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금방 다 나았는데.
다시 붙여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친구들이다! 아우! 아우! 친구야! 아우! 아우! 너희들 왔구나! 한참 찾았잖아! 다리를 다쳤는데 꺼병이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다 나을 수 있었어. 고마워, 꺼병이들아! 아니야! 잘 있어, 꺼병이들아. 안녕! 잘 가!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